자, 이번 시간은 37페이지 관리행사 음의행에서 1번 신의성실의 원칙이 나오죠. 시험에 잘 나온 부분입니다. 조금 그 두리뭉실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하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좀 판례도 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법정부터 읽어보면 2조 1항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게 뭐죠? 신의 성실 원칙이고, 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거든요. 일단 의인은 그냥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된다. 똑바로 해야 된다.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인 거고요. 또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게 뭐죠?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인 거예요. 자,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거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법적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신의 성실 원칙은 사법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이 되는 분야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좀 특이한 거죠.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민법 규정은 공법적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신의 성실의 원칙은 사법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이 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 1번 민법상 일반 조항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어떠한 요건도 없이 그냥 일반론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인 거고. 3번 신의 측과 권리 남용의 관계는 이런 얘기입니다. 신의 측에 반하면 그것이 권리 남용이다. 다시 말하면 권리를 행사했는데 그것이 신의 측에 반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남용이 된다. 해가지고 신의 측과 권리 남용은 일종의 원인과 결과로서의 관계가 되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넘겨보시면 4번 신의 측의 행사 요건이 나오는데 이건 추상적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모르셔도 되고 판례도 의미가 없고요. 자, 기억할 것은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요.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재판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2번 하단의 신의 측의 기능입니다. 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은 귀에 걸면 코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일반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신의 성실의 원칙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엄격함을 요구하고 있고요. 주로 언제 쓰이게 되냐면 이때 쓰이게 돼요. 자, 어떤 분쟁이 있습니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법 규정을 적용을 해봤어요. 먼저 민법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적용을 했더니 분쟁이 해결이 돼요. 사건이 해결된다면 더 이상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유는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민법 규정을 적용해 봤더니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요. 분쟁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이 증폭이 돼요. 이러한 모순이 생길 때는 이때 뭐가 적용되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 신의 측이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앞부분에 이런 말이 나오죠. 민법상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난다. 뭐 신뢰를 저버린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밑에도 보죠. 모든 구체적 사정성 해가지고 구체적 타당성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법 규정을 적용했더니 오히려 형평에 반하고요. 또 민법 규정을 적용했더니 모순이 발생한다.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가 됐을 때 그때 쓰이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말이 좀 어렵죠.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민법 규정과 내용이 반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민법 규정이 우선해서 적용이 되고 그거로 해결되지 않을 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결국은 신의 측이 적용되는 판례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배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의 측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은 이런 건데 신의 측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되는구나라고 함께 기억해 두셔야 판례가 머릿속에 남게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9페이지 오시면 신의 측에 의한 계약의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 계약의 해석에서 공부하겠지만 신의 측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쓰이고요. 2번 보호 의무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이건 따로 기억하는 건데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을 뿐이고요. 임차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세를 줬는데 불이 나서 임차인이 돌아가셨어요. 임대인이 책임질 일은 아니고요. 또 도둑이 들어가지고 도둑 맞았어요. 임대인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근데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임대차라는 것은 뭐냐면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받기로 하는 것이 임대차이기 때문에 임대차 객체는 물건이에요. 따라서 여관방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임대차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숙박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런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없느냐? 없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숙박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민법의 규정이 없으니까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생명,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민법 규정은 적용해 보니까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숙박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신의 측상 생명,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이때 신의 측이 뭐 하게 되는 거죠? 등장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 결론은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의치에 관한 판례 가지고 나오는데 결국은 신의치에 관한 판례들은 결국 뭐냐면 민법 규정과 반하게 되는 것들인 겁니다. 자, 관련 이제 판례들을 봐야 되는데 밑에 1번과 2번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신의치에 관한 판례에서 신의치 적용이 한계가 나와있죠. 그죠?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따로 기억할 것인데,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계니까. 첫째는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나와 있는 판례는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 두 가지 일단 기억해 두시고 자세한 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0페이지 판례가 신의 측에 반한다고 한 경우 쭉 나오죠. 이걸 보기 전에 먼저 뭘 볼 거냐면요. 뒤로 먼저 갑니다. 자, 42페이지 오시면 신의 측의 파생 원칙이 나와요. 신의 측의 파산 원칙에 대해서 첫 번째 1번 모순행위 금지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금반원의 원칙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신의 성실원 측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말은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 앞뒤 행위가 모순되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모순행위 금지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가장 중요한 파생 원칙입니다.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법대생끼리는 그냥 화장실 원칙 이런 말을 썼어요. 무슨 말이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말이 다르면 안 되는데 이걸 우리가 금반언의 원칙이라고 해요. 자, 이거 가지고 다시 이제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가가지고 이제 판례들을 볼게요. 자, 40페이지 오시면 다시 와가지고 2번 판례가 신의 측에 반한다고 한 경우에서 가번 판례가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가번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이 대리권도 없이 대리인이라고 해가지고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이 갑을 우리가 본인이라고 하고 병을 상대방이라고 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요 갑이 을의 아버지예요. 을이 갑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상속이 이루어지게 돼요. 뭐가요? 상속이. 자, 그럼 민법 규정을 적용해 보자고요. 자, 민법 규정에 따르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선이면 상속받은 아들도 선이고요. 아버지가 악이면 상속받은 아들도 악이고요. 아버지가 제3자면 상속받은 아들도 제3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본인이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가 되냐면 본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논리가 생기냐면 본인의 법적주의가 상속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민법 규정에 따른다면 을은 본인의 법적주의를 이용해 가지고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거나 또는 안 팔겠다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뭐죠? 모순됩니다. 왜요? 지가 실컷 뭐 했어요? 팔겠다고 한 거죠. 따라서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팔겠다고 했던 인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은 더 이상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추인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근거는 뭐가 되는 거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 되는 거죠. 이게 뭐죠? 금반언의 원칙이에요. 규정 한번 읽어볼까요? 갑은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 측상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요? 반대되는 언행이 뭐가 돼요? 금지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나범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다면 당연히 뭐예요? 이전 등기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한다면 뭐가 되는 거죠? 반대되는 언행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질 않는데 이것이 뭐죠? 나범 판례가 되는 거죠. 감 잡히시나요? 그 다음에 라범 주위 토지 통행권입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도 이것도 중요한데 나중에 자세히 할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수년간 남의 땅을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 지금 이제 와가지고 보상해달라고 지료를 청구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라본도 마찬가지죠.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자 우리가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이행 관계거든요.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고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하는 거는
지나치게 사소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동시이해항변권이 인정된다면 그것은 뭐죠? 부당하기 때문에 이때는 동시이해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번해가지고 계약해제입니다. 자, 계약해제는 언제 하지를 셀 수 있냐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채무불이행하고 있는데 진짜 조금 사소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이랬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면 그것도 부당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신의성실의 원칙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민법 규정에 따른다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많이 불이행하든 조금 불이행하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는 건데 지나치게 사소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오히려 뭐죠? 모순된 것이기 때문에 신의칙상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1페이지 오시면 과대최고와 바번 청구액의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는 안 돼. 이거는 너무 지엽적인 것이니까 모르셔야 될 것 같고요. 4번입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매매와 도급에서 담보 책임을 인정하거든요.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서 손해배상과 해제를 할 수 있고 이런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뭐 할 수 있냐면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지가 뻔히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거는 빼자. 이러한 면제 특약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니까 뭐 될 수 없어요? 허용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있는데 지가 알면서 일부러 배제한 것까지 배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뭐죠? 모순되는 거죠. 따라서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다. 근거는 뭐가 되는 거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번에서 기타 판례가 나오죠. 1번 판례입니다. 자, 이 아번 판례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토지에 대해서 사용 승낙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이전 등기는 안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이러한 사용 승낙의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파트가 건축이 됐고요. 이런 아파트가 건축됐고 그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아파트를 철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민법 규정을 적용해 보면은 이전 등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소유권을 근거로 해서 아파트를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청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사용 승낙을 해줬고 이제 와서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신의칙상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되는 거죠. 이것이 뭐죠? 아번의 1번 판례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땅은 갑의 것이고요. 건물도 갑의 것이었어요. 근데 갑이 이 땅을 어떻게 했냐면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갑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왜 허락을 해줬냐면 을이 갑의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딸이니까 이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뭐 하지 않겠어요? 청구하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요 딸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요 건물이 뭐가 됐냐면 경매가 돼가지고 병이 경락을 받은 거죠. 이랬을 때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물론 민법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갑에게 뭐가 있어요? 토지 소유권이 있고요. 따라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법정지상권까지 공부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갑이 건물을 신축하도록 뭐 했어요? 허락해줬다는 거죠. 허락해주고 나서 이제 와서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뭐죠? 동그라미 2번 빨래죠. 그 다음에 3번도 반대되는 언행입니다. 지가 명의신탁하라고 해놨고 이제 와서 강제집행하는 것은 허용하지 못하고요. 4번 판례도 반대되는 언행이죠. 자, 이건 이런 겁니다. 4번 판례는 아들이 대출을 받는데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보증을 쓰고 싶은데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서 보증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전한 거죠. 친구야, 우리 아들이 대출을 받는데 나는 보증을 쓸 수가 없으니까 네가 대신 보증 서주면 안 되겠니? 해서 제 친구가 보증을 서줬어요. 제 아들 대출을 받는데. 근데 이놈이 돈을 못 갚아가지고 제가 대신 갚아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보증을 쓴 그 보증인 친구에게 돈 달라고 변제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지가 실컷 부탁해가지고 보증 쓴 사람에게 이제 와서 보증이니까 돈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반대되는 언행이고 신의칙상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뭐죠? 4번 판례인 거죠. 근데 5번 판례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A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다 줘도 일분 상관없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줬는데 을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을이 점유하고 있지만 뭐는 없는 거예요? 소유권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고 나서 갑에게 내 거니까 내놔라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민법 규정을 적용해 보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 따라서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죠. 왜요? 지가 팔고 스스로 임도까지 해준 후에 이제 와서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반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에 뭐 되지 않는 거죠? 허용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같은 논리로 을이 또다시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하고 병에게 인도해 준 경우에도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왜요? 신의칙상 금반환의 원칙이죠. 매매 계약을 하고 스스로 임도해 준 후에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파생 원칙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제한 능력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갑이 미성년자인데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뭐 예를 들어 자전거를 할게요.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준 후에 다음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느냐, 요 문제인데요. 만약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면 이러한 갑의 행위는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다라고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법은 제한능력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갑은 스스로가 한 행위를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능력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스스로가 한 행위를 스스로가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스스로가 강행복귀를 위반한 사람이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이 됩니다. 왜요?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원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스로가 강행복규를 위반했어요. 지가. 그러고 난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지가 무효인 행위를 해놓고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대요. 이유는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생 원칙으로 돌아와서 1번 모세행위 금지 금반원의 원칙이죠. 자 43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판례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 판례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가범 판례는 뭐냐면 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해고가 무효예요. 근데 해고가 무효면 무효임을 주장해야 될 텐데 무효임을 주장하지도 않고 별말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데 전직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나범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기 재산이 경매가 진행되려고 해요. 근데 그 경매 절차에 하자가 있거든요. 무효거든요. 근데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암소리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집을 비워줘야 될 상황이 되니까 그 경매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뭐죠? 나범 판례고요. 그 다음 다범 판례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채권이.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완성됐으니까 돈 못 주겠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갚을게 라고 해놓고 변제할게 라고 약속해놓고 나중에 와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못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라본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례는 어떤 거냐면 형이 동생 집에 세를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생 집에 임차인인 거죠. 집주인은 누구죠? 동생이고. 근데 동생한테 전화 온 거죠. 형한테. 형 있잖아 나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형 보증금 때문에 대출금이 많이 안 나온대. 그러니까 형이 은행 직원이면 나 받을 대출금 없다라고 하나 확인서 써줘 라고 하길래 이 형이 은행 직원에다가 받을 돈 없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없다라는 확인서를 발급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 나 보증금 있으니까 보증금 내놔라고 요구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생 원칙에 뭐가 나오죠? 신뢰의 원칙에 나오죠. 이것도 금반원 원칙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지금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어떤 믿음을 갖게 됐냐면 아, 이 인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구나라는 상대방은 권리자의 불행사에 대한 신뢰, 믿음이 만들어졌다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데 이걸 우리가 신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효인데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 인간 더 이상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겠구나라는 뭐가요? 신뢰, 믿음이 형성됐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없는데 이걸 우리가 신뢰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교재 기억 요건들이 나옵니다. 권리를 뭐 하지 않고 있어요?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상대방에게
믿을 만한 사유라는 말은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뭐가요? 신뢰,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그게 주장하지 않았고 새삼스럽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 성실에 반한다면,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다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 이게 뭐죠? 신뢰의 원칙이 되는 거죠. 이번 판단 기준은 그냥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 나와 있고, 3번 판례가 실의 원칙이 적용하는 경우에 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다 적용된다. 특히 형성권의 행사에도 적용되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효의 경우에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45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정 변경의 원칙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주의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그러한 계약이나 법률 행위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우리가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무효화시킨다,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원칙이 사정 변경의 원칙인데요. 우리 판례는 해제에 대해서는 원칙입니다. 예외는 있지만 사정 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냐면 해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에 반해서 해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정을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데,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특정 채무를 보증한 보증계약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습니까?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거래의 안전보호입니다. 자, 만약에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땅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됐는데 땅값이 오르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해버릴 거고요. 땅값이 떨어지게 되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해버릴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거래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되기 때문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해지는 임대차나 보증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다만 특정 채무, 금액이 결정된 채무를 보증한 보증계약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좀 설명해 드릴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A라는 법인이 있는데 K라는 은행이 법인에게 대출을 해주게 됐어요. 그러면서 법인의 이사인 갑이라는 이사가 이런 대출 행위에 대해서 보증을 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사직에서 잘렸습니다. 이렇게 보증 쓸 때는 이사였지만 지금은 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정 변경이 됐다는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뭐죠? 가능하다는 입장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대출 금액이 결정됐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출 금액이 뭐 5억이다라고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쓴 경우에는
그때는 이사였지만 지금은 이사가 아니다.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나오는데 이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다음 강의 때 이어서 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 때 45페이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